2020년 9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경제는 조금 약해서 가급적 들어오는 걸 회피하는데 좀 답답해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무너지는 소상공인, 혹세무민을 우려한다. 혹세무민. 9월 8일자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지난 2분기 전국에서 10만 곳이 넘는 상가와 점포가 사라졌다.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요. 2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10만 곳이 넘는 가게가 사라졌으니까 하루에 한 달에 3,000개가 넘는 한 달에 3만 개가 넘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하루에 1,000개가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142곳의 자영업자 점포가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1,000개가 넘는 가게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 근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찾아봤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 소상공인 힘내세요. 파이팅!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주변에. 저도 모처럼 한번 커피 한잔 먹으려고 회사 뒤쪽으로 가서 커피숍에 갔더니 탁자하고 의자를 다 치워놨더라고요. 며칠 안 가는 사이 또 그렇게 또 확 바뀌었대요.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고 일체 그 가게 안에서 못 마시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소상공인들이 나만 알겠습니까? 힘나는 장사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17개 시도의 상권 정보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찾아봤어요. 예, 역시 있더라고요. 거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찾기라는 게 있어갖고 17시도의 상가 상권 정보를 쳐놓고 클릭했더니 조선일보가 보도 근거로 삼은 이 데이터가 쭉 떴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 조선일보는 지난 1분기 전국의 점포수는 267만 3,760곳이었는데 2분기에 전국 점포수는 256만 9,824개로 집계됐다. 1분기 대비 10만 3,943곳이 줄었다. 퍼센트로 따지면 3.9%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사이에 3.9니까 거의 4%죠. 약 4%의 직장이 사라졌다고 하면 이거 가히 난리 아닙니까? 그래요. 1,000개의 가게가 없어졌다고 하게 되면 대략 잡읍시다. 그냥 1,100명이 넘는 가정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인데 그냥 대략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배우자하고 아이가 있다 그래서 5인 가족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하루에 5,000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요? 한 달에 3만여 개가 넘는 상점이 사라졌으니까 15만 명이 5인 가족이라면 15만 명이 궁색해져요. 한 분기에 10만 개 이상의 점포가 없어졌다면 50만 명이 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난리가 아닙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자영업자가 많았다. 따라서 구조적인 것도 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등등의 이유는 숱하게 되겠지만 저는 무시무시한 통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나라님께서는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덫에 걸렸습니다.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취약해지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노동자들 좋으라고 하는데 노동자들 좋게 하다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기업주가 망하면 노동자들은 일할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반쯤 소상공인들이 알바도 쓰지 못하고 가족 경영으로 간신했는데 코로나가 덮쳐버리니까
앞다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책임지셔야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9월 10일 정부가 12조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하며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 이해가 되죠. 이 추경안 중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등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토대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업종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경영 안전 자금을 지급하겠답니다. 네. 아니,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옮기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하고 죽어라 죽어라 해놓고 코로나가 돌아서 팍 하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찾지 않고 죽여놓고 돈 주고 죽여놓고 돈 주고 하는 건가요? 지난번도 뭐 재난지원 자금 줬는데 그럼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언발의 오줌누기 아닌가요? 4.15 총선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을 때는 일단 북한 급한 불을 끄고 뿌린 돈은 연말에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살아났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돈이 떨어지면 정부는 또 추경을 편성해서 돈 나눠줄 건가요? 그럼 그 추경을 짤 때마다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이미 정부가 세금을 잔뜩 올려놨어요. 네. 부동산 또 많이 건드려놨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은 이들이 세를 내고 들어가 있던 건물주들도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럼 세금 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정부도 세금 걷기 어려워지는데 또 어떻게 또나 돈을 나눠줍니까? 그러면 정말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왜 최저임금을 그렇게 마구 올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경제학 교과서도 없는 정책을 왜 펼쳤는지 따지고 싶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네. 반드시 물어야죠. 저 조선 때 갑오경장 했다가 실패했을 때그 주도했던 김홍집이 어떠한 꼴을 당했습니까? 자, 지금 이 정권은요, 펀드를 조성해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저도 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역시 외신은 한국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은 왜 죽입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상공인들을 왜 살기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뉴딜을 한다? 없앤 일자리만 부활시켜도 되는데? 전 이래서 이 정권이 혹세무민한다고 봅니다. 혹세무민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명예훼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도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다 하고 딱 정의를 해야만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세무민이죠. 국어사전은 혹세무민을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흘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풀어놨습니다.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해서 유행했을 때 박근혜 정권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한민국 공항 출입을 막는 공항 폐쇄를 했었죠. 그거부터 했었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의사들이 공항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공항 폐쇄하라고 했을 때 무시했잖아요. 무슨 뭐죠? 세계보건기구의 요구니, 뭐, 경제 활성화니, 이래서 뭐, 한참 열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커졌을 때 K방역의 진가를 발휘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세신가로 줄여놨을 때, 그때 의사들은 좀더 제로가 될 때까지 밀어붙이자 그랬는데, 아,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빵 터졌죠. 차이점은요. 전문가들은 질병이 있어서는 의사들이 전문가죠. 이 사람들은 뭘 봅니까? 질병을 보죠. 코로나를 보죠. 문정부는 뭘 봅니까? 국민을 봤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국민을 봤잖아요. 국민들이 뭘 갖고 있어요? 한표한 표를 갖고 있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지금 막 창궐하니까 문정부가 한게 뭡니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아니, 이 결국 정부 조직만 확 키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질병이 줄어듭니까? 옛날 제가 김영삼 정부가 중국이 동북공정 한다고 제가 기사를 써갖고 좀 시끄러웠어요. 터트리하고 시끄러웠는데. 뭐 했더니 뭐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핏대를 올리던 김영삼 정권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다가 나중에 그거 아니 처음에 뭐지? 고구려 역사재단 그다음에 그걸 동북아 역사재단 만들어갖고 무슨 뭐 준정부 학술기관만 만들어놓고 대책 세웠다 그러길래 뭘 세웠냐고 참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 질병관리본부장 임명장을 들고 충북까지 찾아가서 직접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의는 코로나를 잡는 노력에 보여야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놓고 정은경 본부장을 청장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 들고 가는 데다 쏟으면 정성을 쏟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정치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커지면 코로나가 줄어듭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표가 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십시오 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는 미소를 뿌리고 한 표를 얻고 싶어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정부 조직을 키운다. 야, 이게 정치입니까? 그러면서도 의사들과의 싸움은 이어갔고 교묘하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정권이라면서.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게 혹세무민이죠. 본질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비위를 맞춰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혹세무민이라는 이 말은요. 임진왜란 때 조선 이여성을 파병해서 도와줬던 명나라 만력제 때의 사람인 환관. 환관이 뭔지는 아시죠? 환관인 유야구가 쓴 작중지에 처음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은 불교가 번창하지 않았고 번창하는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명나라는 주자학을 중시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주자학 입장에서 일부 불교 승려들이 백성을 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절로 와야만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해야 신도들이 와서 뭘 바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만해서 호의호식하는 일이 빈발하다라고 보고 혹세무민한다고 비난한 것이 혹세무민의 시작입니다. 네, 이때는 국민을 속인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세상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거가 됩니다. 정부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끄는 조직입니다. 정치인들은 누굽니까? 그러한 정부를 이끌어보겠다고 나선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뭘 갖춰야 돼요? 세상의 문제를 보는 식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뭐 모든 분야의 식견과 정책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죠. 중국 상황은 정보기관이나 외교관에 물어보면 알수 있을 거고. 또 병에 대해서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되겠고 그럼 물어보면 대책까지 내놓으라고 또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책을 집행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실패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대에는 과학이 없고 학문이 발달하지 못해서 미래에 닥칠 큰 위험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게더 어려웠어요. 그냥 전쟁 같은 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등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닥치면은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점을 쳤던 걸로 보여요. 그 뭐 갑골 문자를 거북이 등에다 어떻게 점을 쳤다 또 뭘 쳤다고 중국 기록 보게 되면은 주나라 이전에 청동기 시대 때 점을 본게 굉장히 기록 많습니다. 우리는 좀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점을 볼 때 점사라고 하는 점쟁이들은 항상 홀수로 뽑았답니다. 이건 이제 선사시대, 기록이 없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홀수로, 예를 점쟁이 3명 보고 점을 보라 그러면 3대 0이나 2대 1로 나오죠. 그죠? 5명 봤다면 5대 0이나 3대 2나 그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수의 만장일치나 다수의 점괘가 나오는데 위정자는 다수가 나오는 대로 결정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갖고 점괘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점쟁이들한테 후사를 하지만 틀리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요. 점쟁이들 불러서 점치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점 잘 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뭐 기도발 빵빵 세웁니다. 목숨 걸고 점을 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점괘를 내고 난다면은 그 점괘도 되도록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러 갑니다.
네. 이거 저 미국 인디언들 소재란 영화 보게 되면 점쟁이들이 접시 때 보면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네.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서부 영화 때 보게 되면 점쟁이들이 추장들이 굉장히 점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져요. 텔레파시도 나오고. 저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은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고도로 집중하면 보입니다. 점쟁이들이 결국은 전문가가 되고 행정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제를 만났을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실패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전두환 대통령은요, 안보는 자기가 잘하는데 경제는 모르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김재익 씨가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분을 경제수석 맡겨서 당신이 경제는 대통령이 하고 맡겼잖아요. 그래서 흑자경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문가를 쓰는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인데 문 정권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자, 어쨌든 문 정부에서 한때 소득 주도 성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그걸 주도했던 위정자들을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습니까? 못한다면 전문가 쓴게 아니죠. IMF 외환 위기를 겪은 다음에 그다음 정권이 김대중 정부 쪽이요. 그때 DJ 정부에서는 IMF 외환 위기 때 경제 책임자인 강경식 씨 맞을 겁니다. 그걸 처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경제 책임자도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되죠. 문 정권은 전문가를 쓰지 않았고 책임 국적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 정부가 공항 폐쇄 안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결과 나오면 국민을 무마하잖아요.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질병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싹 속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답답합니다. 한심합니다. 저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최적화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할수 있느냐의 차이로 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의사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뭐 의사도 경험이 많은 의사, 노련한 전문가죠. 그런 사람들은 환자의 몸을 쭉 데이터로 보고 뭘로 보면서 느낌으로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술과 시술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건강해 보이면은 시술과 수술의 강도를 높이죠. 환자가 막 괴롭다고 해도 아파해도 무시하고 밀어붙입니다. 왜? 이까지는 견딜 거다가 보고 그까지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최적화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빨리 병을 고치게 되죠. 의사가 아닌 사람들, 특히 아이의 부모들은 이런 치료를 할때 아이의 비명이 놀라서 강한 시술과 수술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응석받을수록 긴 병을 갖게 되죠. 군대에 가고 성인이 돼도 병을 달고 살다가 불리하면은 항상 병을 핑계로 숨게 되죠. 저는 문재인 정부는 노련한 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항을 폐쇄할 때는 명분 때문에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근절을 해야 할땐 K방향을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K방향. 자라가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가 폭망했잖아요. 그때그때 유리한 대로, 그리고 이제 돈 나눠주고, 그때그때 유리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최적화를 찾을 줄 모르는 집단입니다. 근데 국민한테는 비위를 맞춰주는데, 그 거기에 왜 넘어가냐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마음 약한 부모처럼 국가를 망치고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위장자라면, 건물주도 많이 벌어서 세금 잘 내게 하고, 그 건물에 입주한 소장공인도 많이 벌어서 가정 먹여 살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겁니까, 이 정부는? 최적화가 아니라 입막음에 신경 쓰는 정권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때 다 다르니까.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공약 사항이었습니까? 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게 최적화인데, 이걸 우리는 뭐 흔히 가성비가 좋다 그러잖아요. 문 정부에는 여기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성비를 따져서 최적화해서 일관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뉴딜 정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이 세계 제2를 자랑하는 원자력 산업 살리고 뭐 살리고 하면 되는데 엉뚱한 거 하니까 안될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독일은 8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수는 우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독일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세금으로 생색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눠주는 복지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야당 시절인 2015년에 박근혜 정부도 복지를 많이 늘렸는데 그 복지를 조금 주춤하니까 박근혜 정부 복지 축소 저지 토크 콘서트를 크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편성했었어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더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최근 보도에 봤겠지만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죠. 이 공부를 해보면요. 돈과 인력을 더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인력을 더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급할 때는 돈과 인력을 무지하게 투입해서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급할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잘하는 정책은 돈과 사람을 더 쓰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내야 그게 잘하는 정치입니다. 근데 그 둘을 구별할지 모르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죠. 없다면은 이러한 꼴을 감수해야 되죠. 국세 모면을 당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니까. 물이 서서히 덮여질 때 그 물에 있는 개구리는 뜨뜻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는 건 그건 모르겠고. 조선이 대한제국이 전쟁도 치르지 않고 일본에 먹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혹세무민한 정권이 대한제국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대한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일관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도 허하고 있었잖아요. 그땐 백성이지.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아주 그 위정자들, 세를 얻기 위한 위정자들하고 그걸 허허하고 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짝을 잃어서 대한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에서부터 추미애 장관 사태처럼 문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책임 회피고 모면 넘어가는 걸로 저는 보여요. 최적화라는 건 생각이 아예 없는 걸로 보여요. 넘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무감각하니까 국민들은 혹세무민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전문가를 찾지 않고 정책을 만들려면 전문가를 찾아서 정책을 만들려면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국민 속에 들어가면 국민이 처음에 욕을 하겠죠. 근데 계속하면서 얘기 듣다 보면 교감이 됩니다. 그럼 민정시찰을 하면서 국민과 하나가 될 때 아마 대통령은 전문가를 찾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조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농업국가를 산업국가로 바꾸는 혁명을 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미워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 따라가 보십시오.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민 혹세 무민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